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입양한 호주페어 치어들 밥 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얘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새로 들어온 새끼고, 이번에 더 작은 한 마리가 추가돼서 지금 두 마리의 호주페어 새끼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새끼 호주페어 몇 마리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부터 얘네 밥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먹이는 지금 코앞에 새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그 얘 앞에 좀 더 가까이 대줘야 되거든요. 충분히 가까워 보이지만 호주페어한테는 너무 먼 거리라 이걸 입까지 배달을 해줘야 돼요. 이걸 핀셋으로 바로 앞에까지 배달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멀어서 안 먹는 거거든요. 자, 오, 갖다 주니까 잘 먹죠. 아, 근데 진짜 미칠 듯이 귀여운 것 같아요. 먹이 먹으면서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지금 입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하나를 더 앞에서 들이밀어 볼게요. 자, 이게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어. 먹는 시늉만 해볼래? 근데 얘가 먹으려면 기존에 있는 거를 충분히 씹어서 삼킨 다음 다음 걸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맛만 보고 있어요. 씹지는 않고 있고. 얘가 씹으려면 좀 걸리니까 얘한테 한번 들이밀어 볼게요. 자, 우리 애기야, 여기 새우가 있네. 자, 뭐야, 피규어야? 자, 저기요? 살아 있으신 거죠? 자, 어디가? 먹어줘. 맛있는 새우야. 자. 아! 싸가지 없는 놈이. 너왜 우리 호주페어 놀래키고 그래? 너 자꾸 그럼 퇴출시켜 보인다. 어디 가면 호주페어한테. 여러분, 놀라서 안 먹는데. 아, 저 맥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야, 너 누가, 너 정작 내가 주는 먹이도 안 받아 먹으면서. 저것도 나름 제가 되게 작을 때부터 키운 애거든요. 이렇게 크게 들어오질 않아요. 거의 새끼손가락 한두 개만한 길이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자란 거거든요. 근데 냉동먹이를 제가 주면 안 받아 먹는 애라 그렇게 정감이 가진 않아요. 이쁘긴 이쁜데, 무엇보다 우리 호주페어한테 굉장히, 자꾸 놀라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야, 너 언제 여기 올라가 있냐? 스펀지 가기 위해 올라가 있거든요. 자, 지금 한번 밥을 줘볼게요. 자, 아이고, 이 핏은 생각보다 힘이 필요해서 오래 잡고 있기가 안 좋아요. 자, 빨리 하나 먹어줄래? 오! 오! 튀겨! 저 표정 봐요. 미칠 것 같아요. 최고다. 아, 진짜 앞에서 먹어주면 안 될까? 밥 먹는 거 보고 싶은데. 조금 욕심을 부려볼까요? 거기요, 뒤로 가지 마시고요. 일로 일로. 앞에서 먹어, 앞에서. 어이구, 어이구. 혹시 만져봐도 될까요? 아, 싫어? 싫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빨리 얘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직은 좀 낯을 가리시거든요. 이분을 뵌 지가 제가 일주일이 안 돼서 아직 좀 서먹서먹해요. 좀 친해지면은 얘네 성격상, 아, 그래, 니도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막 만져도 가만히 있거든요. 좀 포기를 한단 말이죠. 아, 개귀여워. 저 헤엄치는 거 봐요. 아, 이걸 딱 이렇게 잡기만 하면 진짜, 개귀여워. 네, 얘가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호주페어거든요. 원래 밥을 조금 먹던 애였는데, 저 뒤에 있는 저 왼수 같은 애들 때문에 놀라가지고 지금 밥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머리가 바로 앞에 있어도 지금 입질을 안 하고 있죠. 저건 너무 멀지 않은데도 지금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얘가 조금 먹는데, 아, 근데 이 수조가 좀 호주페어를 감상하기에 되게 안 좋네요. 좀 밝은 수조로 바꿔야 될지. 얘가 잘안 보여요. 일로 와봐. 밥더안 먹을래? 밥도 안 먹을래? 아이고. 얘를 먹이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줘서
먹이를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다 안 먹으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 이 콩들 진짜 도움 안 되네. 저리 꺼지라고. 나 이 물 밖에 빼버려야겠다. 이 호수표 인생에 하든 도움 안 되는 콩돌 같으니. 근데 얘가 색깔이 좀 더 밝아요. 기존에 있던 애는 좀 되게 어두운 색깔인데 얘가 조금 더 밝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평생 가요. 원래 호수표가 최종적으로 밝아지긴 하는데 나중에 저런 애들은 더 밝아져요. 먹이 먹나? 오! 이 와중에 입질을 해요. 개쩔어요. 자 빨리 앞에 먹이 있잖아. 너무 멀어? 더 뿌려줄까? 널 위해서라면 임마 새우를 몇백만씩 뿌려줄 수도 있다고. 가라. 자 빨리 하나 먹어줘. 아 근데 저 작은 애가 너무 예민하네요. 저 메기를 진짜 빼야겠어요. 메기가 이쁘게 생겼으면 뭐해요. 호주표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어 근데 진짜 새우가 너무 멀어서 안 먹나봐요. 이거를 입에다 갖다 좀 먹을 텐데. 잠깐요. 진짜 호주표는 귀여워서 멸종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오오 개귀여워. 진짜 먹이가 호주표가 너무 귀여워서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진짜 미친듯이 귀여운 것 같아요. 먹이를 찾으려고 나서지도 않아요. 근데 봐요, 결국엔 사람이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있잖아요. 야생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어 진짜 개귀여워요. 먹이 씹어먹는 거 봐요. 아이 진짜 제보라 다녀. 저리 좀 가봐. 초점이 안 맞잖아 니들 때문에. 초점 훔쳐가지 마세요 님들. 제브라 다니오는 호주표가 잔반이 많이 남는 편이라 넣는 거거든요. 보면은 새우를 물어뜯어봤자 어차피 새우 먹지도 못하고 먹이로 오물오물 먹고 있죠. 아 근데 얘는 새우도 안 먹고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까놓고 솔직히 좀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뭔가 하는 짓이 정감이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 마리 왠지 더 먹을 것 같거든요. 이게 호주표 집사로서 조금 감이 왔어요. 이 정도에서 한 마리를 더 입에 대주면 먹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드셔주세요. 어? 뭐지 내 집사로서의 감이 죽었나? 자 넌 할 수 있어. 자 한번 곧바로. 자 아 미안 너무 간지러웠나? 자 새우가 겁나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수전증 때문에 그래요. 자 어 빨리 먹어줘. 어차피 먹을 거잖아. 왜 밀당을 하고 그래. 자. 자, 빨리 먹어. 나 지금 손이 조금 아플라 그러거든. 자. 혹시 떨어지고 안 먹니?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먹나? 안 먹는구나. 자. 아. 자, 빨리. 빨리 하나 먹어줘. 너의 밥 먹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자, 빨리. 자 몰래 입에 넣어 먹었나? 아 새우가 별론가? 자 머리가 없는 거네 이거. 아 수염 때문에 간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 간지럽지도 않고 머리도 없어. 이거 먹으면 딱 맞겠다. 아, 각이야 각. 자 아니 저기요 이렇게 먹을 거 욕심이 없으세요. 자 드세요 빨리. 자 이거 먹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손 아프다고 진짜. 오 야 물고기 밥 먹이기 힘드네. 이런 걸 보고 어버 키운다고 하죠. 근데 우리 귀염둥이 호주표는 어버큐를 같이 갈 거예요. 와 진짜 제브라 초점 미친듯이 뺏어가네. 얘들아 잔반 처리 고기를 코이로 바꾸는 수가 있어. 좀 어? 호주표 앞에는 있지 말자. 아 쟤도 빨리 밥 먹는 걸 보고 싶은데 좀 망할 매기 때문에.
오, 뭔가 지금 바로 먹이 하나 먹을 각이거든요. 잠깐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요. 어딨어? 이게 낫겠다. 너무 큰 거는 풀타임이 길어서 안 돼요. 자, 너 이거 먹을 거지? 다 알고 있어. 자, 자. 아, 이 각이 안 나오는데. 아, 다시 잡아야 되나? 오케이, 완벽해. 자, 아저씨? 아저씨? 아, 빨리 하나 먹어줘, 빨리. 자, 호로록 해, 호로록. 넌 할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입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 야, 이거 식욕이란 게 없니? 이걸 어떻게 참는 거야? 바로 입에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자, 아저씨. 이 수조 반대편까지 왔거든요? 안 돼, 가지 마, 안 돼. 아, 하나 더 먹일 수 있었는데. 야, 니 때문에, 어? 쟤 안 먹잖아. 아니, 근데 니네 내가 주는 법도 안 받아 먹을 거면서 왜 튀어나와 있는 거야, 일로? 주는 거 먹지도 않을 거면서. 봐봐요. 안 먹는단 말이죠. 이거 수염이 이렇게 대봐도 안 먹고. 어? 야, 야, 간지럽지? 너 수염으로 느끼는 거 알아? 자. 이리도 안 먹을 거잖아. 이리도 안 먹을 거잖아. 어? 커피 안 먹잖아. 아니, 근데 얘는 뭐 좀 먹는 거야, 평소에? 먹지도 않을 거면서. 아, 여튼 오늘 영상은 호주페어들 새우 먹이로 주는 영상이었고요. 빨리 얘네 쫓아내고 쟤 좀 안정화 됐을 때 쟤네 밥 먹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이렇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